네,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군요. 네, 모두 발언에서요.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겠다.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서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도 수여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국무회의와 함께 국무총리실 초대 국무조정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첫 당정 갈등도 있다라는 소식인데 그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이걸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오늘도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대체할 인물을 찾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권 원내대표 주장은 윤 행장이 새 정부와 또다시 일하겠다 동의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과거 윤 행장과 함께 일한 경제 관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너무 독선적이고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국무조정실장이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평판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당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행장 기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덕숙 총리가 비판은 잘 알고 있지만 나에게 맡겨달라면서 밀어붙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 행장 임명을 두고 당정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은 전혀 없고 대통령과의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당은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서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또 윤재순 대통령실 그 총무비서관 의혹이 또 있는데 아빠 찬스 의혹이 있네요. 예, 국민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윤재순 비서관 딸이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딸이 또 근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결정한 이후에 이 딸이 그 광화문에 차려진 선거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후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에는 선대본부에서 여성 관련 업무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입성을 했다는 게 국민일보 보도 내용인데 예. 하지만 대통령실이 오늘 공지문을 내고 국민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근무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예. 근데 관련해서 세계일보 보도가 또 하나 있는데 윤 비서관의 딸이 대선 캠프를 거쳐서 인수위원회에서 근무를 했고 이후 인수위를 거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기용이 검토가 되긴 했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자 인선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은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권성동 대표가 그 윤종원 전 수석의 임명에 반대해서 표명한 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권성동 대표로서 자기 의견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새 정부에서 당연히 좀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석이니까. 였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이 반발의 근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지난 정권의 것들은 모두 다 부정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예. 이런 식의 이념적 접근은 결코 뭐랄까 적합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최저임금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차피 올려야 되는 겁니다. 탈원전 어차피 그걸로 가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전 세계가 원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경제성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거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데 또 원전에만 매여 있으면 또 후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적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류가 있었지만 최초 충격들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그 효과들도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할 때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말을 자기가 믿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가지고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김 소장님. 이게 이런 거죠. 관료 아닙니까? 제가 뭐 관료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관료는 좋은 자동차입니다. 좋은 자동차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어디로 찍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던 목적지로 가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지를 새로 찍으면 그 길로도 잘 가거든요. 차가 좋으니까. 차가 좋은지 성능 여부를 따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뭐 기재부 관료 중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역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구성을 쭉 보면 주로 이제 관료들 위주로 쫙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이랑 좀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에서 할 얘기들 하시는 것은 뭐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죠. 그런 가운데 이번 지방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납니다. 먼저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시죠. 이재명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인터뷰를 사전에 녹음했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 총괄 선대위원장도 하시고 또 인천 계양을까지 챙기셔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아, 하루에 두 시간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하, 어쨌든 1인 2역을 해야 되니까 예. 부담도 크고 또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예. 제가 지금 새벽 6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보통 지역 순회하고 낮에는 조금 다른 데 도움 드리고 뭐 요즘은 주로는 계양을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 순회나 방문이나 뭐 아니면 소규모 면담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양을 지역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요즘 이제 여론조사를 네. 보면 좀 박빙으로 나오는 결과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또 실제 현장에서는 또 좀 다르게 파악되는 것 같다. 물론 여론조사는 존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네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게 이제 선거는 소위 구도, 바람, 인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구도는 정당 지지율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처한 입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 과거의 다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면 대선에 패배한 측은 대개는 20%대, 10%대로 지지율이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서 뭐 대선 끝나고 1년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저번 같으면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으로는 전패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번에는 20일 만에 치러지는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예.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지지율 격차가 10%에서 막 15% 가까이 이렇게 나니까 예. 기본적으로 산맥이 낮은데 그 위에 사람이 올라선들 그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게 제일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당 지지율이 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네, 어려움이 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그렇죠. 그 사실은 개인적 역량으로 만들 수 있는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고 사실 예. 당 지지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뭐 이미 사실 대선에 패배한 입장에서 예. 지금 이 정도 버티는 것도 과거 사례에 비하면 사실은 기대 이상일 수도 있죠. 과거에 비교하면. 예예. 그러나 뭐 우리는 또 그 이상을 또 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님이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 하면서 후보님이 그 지지 호소하시는 영상이 또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대선에서 새로운 희망을 예. 꾸고 또 기대했던 분들이 지금 좌절하고 또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권 교체 후에 예.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 또 희망도 좀 가지고 또 새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자. 예.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 비율하고 실제 투표율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세훈 한명숙의 서울시장 선거가 18% 갭이 났고 여론조사 때. 그렇죠. 그런데 박빙 6% 0.6%였으니까 18% 거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실제와 실제 결과와. 네. 그렇죠. 저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세훈 정세균 종로 보궐선거도 선거에서도 10% 우위가 나중에는 14% 반대 압도적 우세라서 이게 24% 가까이 차이 났던 거고요. 예. 실제와 그런 사례는 뭐 충청도일 때 선거 광역지사 선거들도 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 그 이유는. 투표율이 워낙 낮으니까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네. 집에서 투표하는 측이 이기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들을 좀 기회를 달라. 그 절박함, 뭐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달라는 그 절박한 호소를 말씀드린 거죠. 한두 번의 선거 승패가 뭐 전체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순간순간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또 선거니까 그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말씀도 하고 네.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근데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천 계양을 윤영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과 네. 골리앗의 싸움에서 결국 다윗이 이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네, 네. 위원장님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요. 선거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과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용한 도구를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꾼을. 그렇죠. 아는 옆집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런 연고라고 하는 게 예. 능력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연고보다는 능력을 능력 유무와 관계없는 연고만으로 정치를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계양은 할 일이 정말로 많은 곳이에요.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부터 김포공항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녹지 제한을 해결하는 것, 교통 문제 해결하는 것,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예. 검증된 유능한 큰 일꾼이 더 필요하다. 계양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우리 계양 국민들의 더 큰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인연과 연고보다는 우리 삶을 바꿀 유능함과 역량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인천 계양을 주민들을 위해서 명확히 내주신 비전이랄까요? 공약이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저번 저희가 대선 때 곧 발표할 겁니다만 대선 때 김포공항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예. 국내에서는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탄소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속도, 비용, 안전 문제에 있어서 고속철도가 훨씬 국내선 항공보다 더 낫다는 게 이미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선 폐지 법안이 의결됐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김포공항 이전을 하고 강남에 버금가는 강서 대개발을 하면 강서구, 김포군, 그다음에 계양구 이 3개 지역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예. 그래서 김포공항 이전과 그 강서 대개발. 이게 제일 중요한 의제고요. 규제 완화죠. 두 번째는 계양 테크노밸리가 개발 중인데 예. 역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이걸 신속하게 첨단 산업 단지로 바꾼다. 그게 이제 계양 지역의 경제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요게 가장 큰 관심사이고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또 시민들이 굉장히 이 공약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다. 네, 기대가 크죠. 왜냐하면 그게 계양 발전을 억누르고 있던 핵심적인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토론 녹화를 했습니다만. 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고, 네네 그에 대한 입장은 잘 정리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반대 쪽에서는 집권 여당 후보가 더 이런 개발은 유리하지, 야당 후보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집권당이 다 할 수 있으면 야당이 필요 없죠. 예. 그거는 지역 개발, 지역 발전 문제는 해당 예. 지역의 정치인들이 일단은 유능해야 되고요. 예. 또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또 집권 지금 현재는 집권당이 여소야 되어서 집권당 뜻대로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의지가 또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소속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제 토론을 해보면 예. 전혀 뭐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는 새로운 길을 내는 것도 아니겠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 또는 더 나은 길을 찾아내서 먼저 가는 거 이게 정치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선 항공보다는 고속철 중심의 시대를 준비하고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강서 대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강서 신강서 시대를 열자 그게 이제 그에 다 접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계양 김포 강서구의 핵심적인 과제죠.
그렇군요. 자, 총괄 선대위원장이셔서 전체적인 판세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7개 네. 시도 광역 단체장 선거 기준으로 할 때 이제 국민의힘은 13대 4로 이제 전망한다라는 분석이 있고 네. 민주당은 한 8대 9 정도로 또 선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번 판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어느 쪽이 옳다 이걸 뭐 황력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어쨌든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고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일이고 또 예. 현실로 대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저는 일선에 나와 있는 뭐 일종의 지휘 책임자 같은 역할이니까 예. 참모본부에서 뭐 어떻게 판단하는 건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다. 총력을 다하고 총력을 다하고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군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고라면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제가 이 어렵게 정치하고 또 인생 살아오면서 예. 가장 많이 을는 경고입니다. 이번 선거도 역시 그런 자세를 임하고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여론조사 지지율 정말 중요하지 않다. 20%씩 실제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쭉 인터뷰를 이제 지방선거 기간 내내 이제 해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더 나은 미래, 유능한 일꾼 요 말씀하셨는데 네. 또 어떤 게 국민들에게 더 호소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책임 추궁을 했으니 예. 이제는 일할 때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일할 때다. 네, 이제는 일할 때다. 지난 대선에서 사실 유능한 일꾼과 뭐 능력과 관계없는 과거에 대한 책임, 문책 이 두 가지를 놓고 국민들은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문책을 선택했죠. 그러나 유능한 일꾼을 통한 미래에 대한 설계 이건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저를 만나거나 이러면 많이 우시고 아하. 밥이 안 넘어간다, 뭐 TV 못 켜겠다, 뭐 잠이 안 온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실제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사실 그거를 좀 이제는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예.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느냐. 예. 우리의 더 나은 삶, 이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행동하자. 그래서 제가 정말 중시하는 게 인연, 연고 또는 책임, 문책, 과거에 대한 과거지향적인 문책 이런 것보다는 미래와 역량, 국민의 삶 이런 것들이 더 중시되는 그런 합리적인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이번에 유능한 일꾼들, 역량 있는 일꾼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달라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유권자들이 또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개양도 사실 그런 부분이 하나죠. 사실 상대 후보는 저를 비난하기만 하고 예. 뭘 하시자는 건지 알기가 어려운데 예. 주로 내세우는 게 나 오래 살았다 그런 거거든요. 25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살지도 그 3기간은 많지는 않더구만. 주로 목동에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병원을 하고 있는 것도 연고는 연고인데 예.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아닙니까? 예. 옛날부터 살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윤영선 후보께서도 이사 오신 분일 텐데 내가 더 먼저 이사 왔으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뭐 의미 있죠. 의미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량 아니냐. 네. 개양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오래 산 사람이냐. 유능하고 역량력 있는 큰 일꾼이냐. 저는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후보님 바쁘신데 굉장히 시간 많이 내주시는데요. 지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야 되시죠.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요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지원 네.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 사과도 하시고 또586 용태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위원장님이 이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당내에서는 좀 막 내용도 있고 몰라서 네. 예. 저는 뭐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예.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아하.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네, 역할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죄송합니다. 됩니까? 박 비대위원장 역할은? 제가 저는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의 명 직책은 가지고 있는데 책임은 지고 있는데 예. 내부의 선거의 기획이나 어떤 선거의 집행이나 당무나 예. 아, 이런 건 전혀 제가 내용도 모르고 뭐 사실은 저는 이번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 실질적인 내부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비대위 집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알지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은 기간 또 잘 레이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사전 인터뷰로 진행된 내용 함께 들으셨고요. 논평 짧게 드릴까요, 진 작가님부터? 아니,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당내에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명확한 입장을 딱 주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좀 딱 회피하시는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네요. 물론 이제 그 난감한 처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분명한 즉 자기 입장을 좀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 자체가 계속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같은 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향 제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든 아니면 같이 하다 못해 둘이서 잘 화합해서 해결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또는 지금 문제 제기는 굉장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타당하나 지금은 때가 안 맞으니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문제 제기는 살아있다라든지 해서 양쪽을 다 살려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나가버리시는 게 조금 무책임해 보이네요. 김 소장님은? 예, 뭐 이재명 후보가 이번 개항 선거에서야 못해서 의원이 되겠지만 이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많은 관측은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냐, 당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제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만큼 많은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또 뭐 그런 점도 있으니까 전 주요 당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와 질문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늘 뭐 앵커님도 물어보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언론이 다시 물어볼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결국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꺼내 들었던 카드도 정치 개혁이었고요. 이게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입장을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제대로 입장을 좀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엉뚱한 개혁만 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한 당내 정당 개혁이 좀 필요하거든요, 민주당은. 근데 그것이 좀 길이 좀 안 보여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갖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예, 선거 이후에도 많은 과제를 안게 될 민주당의 모습이군요. 자, 금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인상이 됐는데 15년 만에 이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인상된 거는 거의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1.5%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 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예. 이례적으로 연속 추가 인상을 결정을 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8%나 상승을 했거든요.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앞으로 5월에서 7월 정도 수개월간 5%가 넘는 물가 상승률 기록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위 영끌, 변동금리
역습이 시작됐다는 그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아마 좀 고통을 좀 많이 받으실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취약계층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아, 취약계층 위험에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과제로 좀 넘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제 가계 부담은 3조. 기업 부담도 한 2조 7천억 정도 가게 되는데 굉장히 좀 부담이 크죠. 굉장히 큰 숫자로 그렇습니다. 또 환산할 수 없는.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 작가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말이 3조지만 실제로는 뭐죠? 그 빌린 사람들은 그 빌린 사람들로 보게 되면 정말 비명이 나오죠. 비명이 나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영끌해가지고 집 산 분들 그리고 또 집이라도 산 분들은 그래도 나는데 영끌해가지고 코인 산 분들이라든지 특히 젊은 층들이 많단 말이죠. 거기다 곧 이제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되니까 전세금 대출도 늘어나고 네. 이게 이제 아마 현 정부의 첫 시금석이 될 겁니다. 여기서 실력을 보여줘야죠. 네. 김 소장님.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서 3%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반기는 물가 때문에 올리는데 하반기는 지금 성장 리스크 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어려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가나 이제 뭐 이자에서 지금 경쟁이 많아질 텐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